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 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우리 뭐 의도스윙, 의지스윙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옥스윙 2021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옥스윙 2021 캠페인은 저의 스윙, 이 옥스윙을 여러분들께 딱 모든 걸 전수하겠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의 스윙을 찾아드리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골프 자유단과 연계를 해서 정말 지금껏 있었던 그 레슨, 그리고 골프 스윙 이런 거에 지친 분들은 전부 저희에게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56도 샌드웨지를 오늘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보통 어프로치를 할 때는 뭐 발을 좁게 서서 공을 오른발 쪽에다가 두고 여기에서 바깥으로 빼서 이게 커트를 하면 어프로치를 잘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도 무슨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스윙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샌드웨지는 그 반경이 좁은 트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7번 아이언은 이거보다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물건을 더 실을 수 있는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라이버는 뭐 훨씬 더 큰 지역까지 배달할 수 있는 그러한 트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러면 좀 더 섬세하게 배달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배달을 해드릴 때에는요, 여기에서 쭉 보고 그쪽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엄청나게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일반 풀스윙하고 다르게 어프로치는 이게 오픈 스탠스를 일반적으로 취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면 여기 똑바로 섰다가 이렇게 돌리는 이 동작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이 동작으로도 어프로치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자, 또 비교적 왼발 쪽에다 두고 들어서 쭉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이러한 동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늘 말씀드린 이 딜리버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서 드리는 이 느낌이 오지 않을 때는 짧은 클럽으로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샌드웨지로 고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받으세요 해서 아래서 위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기에 아래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이 짧은 클럽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하는 이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언더핸드예요. 언더핸드. 하지만 이제 클럽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짧은 헤드는 언더핸드로 갈 수 있지만, 이건 제가 스윙 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언더핸드가 점점 이렇게 이렇게 스윙 그 샤프트 각도에 따라 달라져요. 사이드암 방식으로 이제 점점 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고객님에게 던져드리는 연습을 하려면 이 녀석으로 쭉쭉 보내드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친절하게 보내드리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좀 더 고객님이 좀 높게 던져주세요. 낮게 오니까 싫어요. 그럼 클럽 페이스를 좀 더 눕히면 되죠?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릴게요. 쭉 하면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똑바로 섰지만 우측으로도 쳐서 보내드리고 또 좌측으로도 쳐서 보내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랜덤한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늘 배달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에서 쭉 공엔 별로 관심 없고 그쪽으로 어떻게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몸을 돌리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프로치를 할 때는 오픈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오픈 스탠스. 근데 오픈 스탠스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스윙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으니까 이걸 똑바로 선 상태에서 돌리면서 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열어놓으면 내가 정성껏 던지기에 조금만 움직여도 정말 정성껏 던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몸이 그쪽으로 향하는 이 동작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해보세요. 많이. 그리고 생각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공을 걷어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또 좀 더 높게 띄우려면 클럽 페이스 연 상태에서 걷어내서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고객 서비스 지향적인 그러한 움직임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 옥선생이 생각하는 골프는 이것이다. 고객 감동 서비스를 했을 때 고객은 여러분들에게 큰 별점을 준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도와 의지에 대한 스윙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쪽으로 직접 타겟 중심적인 것, 고객 중심적인 것. 다음 시간에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스윙의 이론을 갖다가 확
쌈 싸서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스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정말 이 스윙, 쌈 싸먹는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